2023년 12월 24일 새벽 4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습니다. 동두천에 있는 독드림 보호센터에 비닐봉지에 강아지를 담아서 강아지를 유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. 이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의 강아지 고양이를 이렇게 독드림에 버렸습니다. 다시 한번 보시죠. 주위를 살피고 비닐봉지에 강아지를 담벼락 밑으로 던집니다. 이 담벼락은 2m가량 되는 담벼락인데 강아지가 떨어지는 모습 보이시죠? 이 강아지는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강아지를 유기한 이 범인을 찾습니다. 끝까지 애타게 주인을 기다렸던 이 강아지, 이 범인을 찾아주십시오. 저희가 추가로 설치한 카메라에 그 사람이 정확하게 찍혀서 이번엔 잡아낼 수 있어요. 유리, 라떼, 쿠마까지 세 차례 연달아서 연쇄 유기한 사람입니다. 네, 그 중간에 덕선이라는 고양이도 유기가 됐는데 같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야, 대표님, 제가 지금 봤는데 변 한번 보시죠.